그러세요. 네. 이분도 역시 장려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악수 한번 주시고요. 악수 한번 하시고. 악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화번호 주고받아도 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2등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쉬웠던 게, 그, 불꽃을 부르신 분 참 소중하신 분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편의상, 강현일 씨, 고향무정 부르셨죠? 네. 그리고 정경미 씨, 잡지마, 2등으로, 오늘, 채택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2등상, 어디? 네, 2등상. 잡지마, 정경미 씨. 잡지마. 네. 그리고? 고향무정의 강현일 씨. 아, 나이 드신 우리 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차렷. 자, 앞에 보시고, 여기 보시고, 예, 대표님 보시고. 자, 제 1회 가평 플러스마트, 가평 연말 구르돋기 연예인 자선 공연에서 오늘 노래대랑, 자, 우수상을 받아서 이에 상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요. 예. 자, 우리 아버지, 리디아 내영원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가시고요. 네. 예, 건강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등을 발표하기 전에 인기상 먼저 가죠. 네, 인기상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최연소의 잠깐만요. 네. 인기상이 두 개 아닌가요? 예, 두 개입니다. 저한테 하나밖에 안 왔네요. 아, 그래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그러면은 네. 오늘 네. 가장 연세가 젊으셨던 6세 아, 네, 어린이 있었죠? 이루 내 나이가 어때서? 이루 이름이? 네, 이루다. 이루다 얼른 와. 네, 올라오세요. 얼른 하나 이루었다 야, 얼른 와. 네, 꿈을 이루었고요. 또 한 분은? 가평에서 가수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우리끼리. 애한테 꿈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네. 자, 앉으세요. 그다음에 노기용 선생님. 예, 네, 우리 아이에게 여러분들. 꿈과 희망입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우리 동네 콩콘대에서 인기상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 특별상, 노기용 선생님 한 계세요? 노기용 씨. 아, 네. 어서오세요. 네, 노기용 씨. 오늘 노기용 씨 진짜 잘했어요. 노래는 별로였는데 박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상품도 없어요, 지금요. 아, 그래요? 네, 상품이 없으니까요. 상품은 100만원짜리 수표로. 아, 조금 드릴게요. 왜냐면은 봉투를 네. 준비 안 해갖고 대신에 꼭 드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노래는 드릴 게 못했는데. 네. 호응이 너무 좋았어. 예, 나는 좋은 게 호응이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선물 또 꼭 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그랑프리 최우수상이 되겠습니다. 예, 영예 대상. 네, 영예 대상. 아쉬운 분들이 참 많아요. 조성근 씨. 네. 네. 아하. 와, 냉장고 양쪽 문이 열리네. 아니고요. 저 정동근 씨도 오늘 잘 부르셨고. 양문이 열리는 네, 냉장고. 양영숙 씨도 사랑아 잘 부르셨는데. 네. 오늘 결혼할 때 네. 결혼 기념으로 가지고 가시라고 차가집인가? 오늘 초혼을 부르신 어디 진짜? 진짜야? 진짜야? 어머 네. 어머 네, 장모님 장모님 빨리 올라와 어머나 영광하고 진짜로 장모님 딸 낳아줘야겠다 어머 어서 네, 오늘 어머 시집갈 때 마지막 차렷 일단은 자, 플러스 대표님께 경례 예, 앞에 주시고 네, 오늘, 시상식이... 오늘 제1회 플러스마트 가평전 가평 연말 부르기도끼 연예인 자선 공연에서 자, 노래자랑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영예 대상 초원을 부르신 분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박수 한번 하시고 네. 네. 자, 마주 보시고 자, 사진 하나 찍을게요 네. 자, 사진 네, 우리 카메라 성공... 찍으실 분 없나요? 선물 내용을 좀 공개해 자, 주시죠. 빨리 오세요. 빨리. 선물은요. 양쪽 문이 열리는 양문입니다. 양문형 네. 삼성 지펠 185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처형 손 내려 나와. 떨지 마. 지랄하고 그거 받고 떨고 지랄이야. 씨발. 떨지 마. 예, 통문이 통째로 열리는 예, 사진 4개 4개 자, 여기 보세요. 냉장고가 되겠고요. 오늘 이 소식은 KBS 9시 뉴스에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안 되고요 내년에는 네. 송혜 씨를 모시고 전국 노래자랑을 여기서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꿈이 워낙 크신 우리 대표님이라서 네. 찍었어요? 찍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회 가평 플러스마트 연예인 자선 자 부리의 등이 공연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